첫 번째 복구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만화식으로 그려놓은 건데.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빨이 아구가 잘 발달됐습니다. 왜? 이 아저씨는 유전자를 전부 이렇게 검열을 합니다. 쭉 검열을 해서 이렇게 망가진 손상을 입은 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딱 발견이 되면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잘라먹어 버립니다. 그 망가진 뭐예요? 망가진 DNA를 잘라먹어 버려요. 잘라먹어 버리면 그 다음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수리공 아저씨가 뭐를 들고 와요? 이 DNA, 여기에 딱 맞는 DNA를 들고 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정말 이렇게 신비롭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금까지 숨겨졌던 신비를 자꾸 발견해내는 겁니다. 발견해낼수록 와,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뭐예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먹은 빈 공간에다가 새로 갖고 온 DNA를 딱 끼워 맞춥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확률적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DNA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네 종류입니다. 자, 첫째,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죠. 그렇죠? 4분의 1인데, 인간의 세포 한 개 속에 이 DNA가 쌍으로 이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게? 인간의 조그만 세포 안에 이 DNA가 저렇게 쌍을 이루는, 이게 다 쌍이죠, 그렇죠? 이것도 노란색, 빨간색 쌍, 이것도 쌍이고, 쌍이 다 쌍이야. 이 쌍들이 몇 군데나 있게? 30억 군데 있어요. 30억 군데. 자, 그러면 DNA 네 종류 중에 맞는 DNA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곱하기 몇 분의 1입니까? 이제 30억 분의 1의 확률 하면 총 몇 분의 1입니까? 네? 120억 분의 1의 확률. 그래서 의사한테 맡겨놓으면 그거 찾다가 볼린다 봐요. 어디냐? 120억 군데를 조사를 하려면 네, 다 늙어 죽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 아주 초인간적인 어떤 지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정밀한 기계예요. 유전자를 공부를 해보면 우리 인간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리공 아저씨가 이렇게 정확한 DNA를 가지고 와서 대체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와가지고 쫙 해서 마무리를 쫙 해버리면 전혀 손상받지 않았다는 듯, 손상받은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건강한 유전자로 탁
치유가 돼서 나타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치유되게 되어 있는데 그 치유되게 하는 힘을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 그러고 이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바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한다고? 아,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초인간적인 존재의 성품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 속에 진선미가 들어있다. 그 진선미 속에 그런 생기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에너지가 결국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법은 우리 뇌파를 조절해서 생체 전자파를 조절하고 그 생체 전자파로 모든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박수.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이거 모르면 막 감사할 것도 없고 힘날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되게 돼 있냐? 알았다. 그 이제 뭐냐면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 손자 보러 왔어. 근데 손자는 아빠가 사준 아주 최신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 해서 가는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따, 서울 장난감 자동차는 지절로 알아서 다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손자가 전자파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뭐예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장난감 자동차가 지절로 갈 리가 없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배터리가 들어있고 배터리가 있어야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전파 신호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 저절로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저절로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 이 유전자 모형이 어젯밤에 여기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여기 있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여기 갔는지를 못 봤다. 그럼 뭐 못 봤으면 뭐라 그래야 합리적입니까? 아, 이 박사님이 간밤에 강당에 와가지고 여기 있던 걸 뭐요? 일로 옮겨놨겠지. 그래야 합리적이지. 여러분, 꼭 시골 할머니처럼 아이고, 여기 있던 게 어떻게 지절로 일로 갔을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 저절로라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모를 때. 그래서 특히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움직임이 그게 저절로 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치밀하게 세밀한 조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저 무엇으로 조절을 받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로. 그 생체 전자파는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고 뇌파는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우리 유전자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이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투병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 병과. 그래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딱 알고 나면은 아, 치유의 길, 승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뉴 스타트의 근간을 이 기둥학설을 제가 줄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다. 생체 전자파는 무엇이 지배한다? 뇌파가 지배한다. 뇌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 혹은 델타파냐. 뇌파, 우리 뇌 델타파가 흐르면 우리는 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델타파가 쫙 흘러버려. 그러면 운전해 가다가도 뭐요? 아, 이거 졸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내 뜻은 졸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영적 에너지의 뜻은 뭐요? 자라는 거요. 자야 돼. 지금 차 세운 건 뭐요? 자라는 거야. 내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나의 의도와, 영적 에너지의 의도의 차이가 날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영적 에너지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뭐예요? 일치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막 운전해가면서 막 졸리는 건 왜 그래요? 내가 막 돈벌이에 너무 바빠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막 잠도 안 자고 막 일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막 피곤한데도 또 뭐 어디 가야 되고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뭐라 그래요? 잘하고 잘하고 그래서 내 뇌파를 바꿔버려. 내가 바꾼 거 아니오. 그러면 뭐 난 자기 싫어 지금. 빨리 도착해야 돼. 그래서 그 욕심이 과해지면 꽝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잘하는 거를 잘하는 그 영적 에너지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과로가 되고 그래서 면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병이 난다. 결국 그 나에게 생기를 주는 그 초인간적인 사랑, 지능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병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예, 뉴스타트다. 그래서 현대 의학이 지금 뉴스타트 쪽으로 안 가고 있는 이유가 뭐게요? 자, 여기 나타납니다. 자, 이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거야.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서 알파파 또는 베타파가 돼요. 만약 여러분 뇌에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이 감마파라는 파인데 이 파가 들어오면 이 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전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버려요. 하고 나서는 뭐예요? 반드시 후회하는 거. 그거를 감마파라 그럽니다. 감마파는 어떻게 되냐?
어떤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렇죠. 그때 막 사람이 뭐가 아니라 그래? 제정신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와! 하다 보면 어떡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네. 제일 비싼 거 뭐예요? 결국 박살낼 수도 있고. 한 시간 후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왜 저걸 깼던가? 내 의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의지대로 해버린 거예요? 영적 에너지의 의지에 의지대로 내가 나의 무엇을 상실한 거예요?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정신분열증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전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생각을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뭐예요? 영적 에너지에, 영적 에너지에 장난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점점 과학적으로 맞는 말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나쁜, 그래서 이 영적, 뇌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비둘기 쪽이 있고 또 뭐예요? 뱀 쪽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좋은 뜻에 지배합니다. 이거는 좋은 뜻. 좋은 뜻은 진선미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의 영으로부터. 나쁜 뜻. 뜻은 어디로부터 와요? 악한 영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을 악령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은 이런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결국은 뇌를 지배하고 뇌파를 변화시켜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든다 그래요. 와, 그렇게 돼 있네. 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현대의 이야기, 이제 이것이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영적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대의 이야기, 이 유전자를 회복하는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상화될 수 있는 원칙, 그것을 환자의 치료에 아직도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게? 영적 에너지의 존재에 대하여 뭐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강의하면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상구 박사, 당신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어? 팍 이렇게 묻습니다. 증명해낼 수 내는 방법이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교수가 질문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로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는 뭐 무슨 에너지만 감지를 해? 물리적 에너지만 감지합니다. 영적 에너지는 아무리 영적 에너지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계 아니에요. 이 기계 컴퓨터 기계. 그 컴퓨터 보고 사랑한다 해봐야 컴퓨터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물리적 에너지만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로는 영적 에너지를,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학계는 자기들 수준에서, 현대의학적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없는 거야. 증명 안 돼도 있는 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연세대학교 고대 댕길 때 하도 예수쟁이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예수쟁이들만 나타나면 성경 들고 나타나면 제가 비꼬았어요. 비잉신 같은 새끼들, 쪼다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예수 믿는 애들이 비교적 착해요. 그 착한 애들은 왜 그렇게 못살게 구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착한 그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 회장 방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아주 착해요, 이 자식. 방영수. 그래서 이제 방영수가 성경 들고 지나가면 제가 불러요. 방영수, 이리 와봐.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착해서 그 제가 부르는 의도가 별로 안 좋은 의도라는 것을 방영수는 뭐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영수는 표정이 항상 싱글벙글해. 항상 긍정적이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야, 왜 그러니? 그럼 저는 그 자체가 꼴보기 싫어. 아시겠죠? 와, 뭐라고, 자식아. 그럼, 갈게. 왜 그러니? 탁. 그러면 제가, 야,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 있지. 봤어? 아직은 못 봤어. 못 봤으면서 왜 있다고 그래? 여러분, 안 보이는 거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전파 봤어요? 네, 전파 있어 없어요? 여기 지금 막 핸드폰 전파 막 댕겨.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있는 증거는 뭐예요? 핸드폰이 울린다니까 안 보여도. 그렇죠? 영적 에너지 안 보입니다. 뭐가 울려요? 우리 세포라는 핸드폰이 울려. 왜? 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울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를 밝혀내는 기계로는 영적 에너지는 그 존재를 증명해낼 수가 없죠. 뭐 당연히 없죠. 그러나 이 기계들은 영적 기계가 아니야. 영적 기계는 뭐예요? 유전자를 가진 우리들이야. 우리의 유전자는 분명히 영적 에너지에 뭐예요? 반응하고 있으니까 영적 에너지는 존재 뭐예요? 하고 있다. 다 얘기해. 여러분, 이 한의학에서는 이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이제 영적 에너지를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이 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를 잡아서 자기 안에 넣는 거를 뭐라 그래요? 넣는 행위. 예, 이거를 예, 단전 호흡도 있고 이래서 기를 우주 속에 있는 기를 여기 배꼽 아래 여기다가 저장을 해. 그래서 많이 저장할수록 어떻게 되게? 배속이 뜨끈뜨끈뜨끈해지고 몸이 더워지고 그래요. 그런 희한한 현상.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의사들은 인정할 수 있게 없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단전 호흡으로 받는 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 자,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 한방에서 기라고 그럴 때 그 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방 선생님들만 만났다 하면 제가 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방은 병의 원인을, 근본적 원인을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가 몸을 잘 소통을 해야 건강하다 이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제 유전자를 배우고 나니까 그 말 맞죠? 그런데 이제 한방의 문제는 유전자를 모른다는 거야. 뭐는 아는데? 기는 아는데. 그런데 현대의학의 문제는 뭐예요? 유전자는 아는데 기를 모르는 거. 그래서 이 반조각씩으로 나눠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 유전자를 아는 현대의학과 기의 존재를 아는 한방의학이 어떻게 돼? 이거를 무슨 의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융합의학이라고 그래요. 뉴 스타트는 융합의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뉴 스타트.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최첨단이에요. 저는 첨단 아니면 안 하니까 첨단. 저도 옛날에 자동차도 최첨단. 요즘은 그런 거는 첨단으로 못 해요. 어디서만 첨단을 해? 네, 생각으로. 저 바깥에 주차장에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더라고. 네? 그 레인지로버. 네? 네. 제가 어저께 스트레칭 하다가 눈이 번쩍 뜨더라고. 저거 첨단이다. 야,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치한 예가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그것이 아주 유치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당이 작두 타는 겁니다. 여러분, 작두를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갑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거기 작두에다가 종이를 싹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종이가 쫙 잘립니다. 그런데 무당이 어떻게 해요? 네, 맨발로 그 위에서도 발이 안 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무당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힘에 영적 에너지를 잘 아는 거예요. 어느 쪽이지만 네. 그러나 하여튼 영적이에요.
그 영적 에너지가 착 들어오면 그 영적 에너지가 무당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무당들은 뭐라 뭐 했다 그래요? 입신했다요. 입신. 입신하면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시한 무당은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당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용타 어떻게 해요? 착도 타는 거예요. 시시한 무당은 이거 흔드는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무당이 착 신들려. 그러면 착 바로 안 배요. 왜? 무당의 몸, 체중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 에너지가 그 무당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없애 버려요. 자, 무당 아닌 사람도 여러분, 인도에 가면 어떤 사람들 있어? 뭐 인도 아니라도 우리 한국도 계룡산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력이 없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 공중에 떠요. 근데 그쯤 되면 도사라고 그래. 도사라는 말은 영적인 에너지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이런 초자연적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주수 주문을 해도 좋아 동화 동력. 그 광경을 제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예? 예, 절대로 아니고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확실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여러분의 그 치유를 위한 뉴스타트 투병 생활에서 항상 그 영적 에너지의 중요성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아프리카 무당님.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자, 해가 지면 동네 사람들 which this film is recorded is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hidden supports or pulleys to be seen.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2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사람 몸이 뜨는 것을 소위 공중부상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levitation이라 그럽니다. 이런 거는 지금 미국의 그 아리조나에 가면은 세도나 어떻게 잘 알아요? 근데 관심이 좀 있으신 모양이야. 예, 세도나라는 데가 막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세도나 지역,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화산 터진 빅아일랜드, 하와이. 근데 그 두 군데가 유명해요. 예, 거기에는 기가 아주 센 곳이라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런데 이게 그래서 거기서 그 막 온 유럽이고 막 온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왕처럼 모셔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그 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 동상을 세우겠다고. 그래, 막 지역 주민들이 막 죽으라고 반대해가지고 동상은 못 세웠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세요. 왠지 그 사람, 공중에 팍, 높이 뜰수록 또 도가 더 많이 통하. 아,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 이 땅에서 공중으로 뜬다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뭐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영적인 힘을 뭐예요? 얻었다. 그 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들어오면 용서가 가능해진다니까. 아시겠죠? 그게 공중에 뜨는 거요. 그러니까 떠도 영적으로 떠야지. 몸만 뜨고 이 생각으로는 전혀 그런 걸 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뱀한테 속은 겁니다. 아세요? 너는 진짜 영적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내 몸은 공중에 뜰 수 없어도 무엇은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내 마음. 그래서 그 좋은 생명의 기운, 생기를 받아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이해가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원수가 뭐예요? 용서가 되고 내가 봐도 정말 놀라운 어떤 새로운 인간으로 내면적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원하면. 그래서, 꼴도 빼기 싫던 우리 남편. 정말 신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 신발만 봐도 뭐요? 속에서 뭔가 올라올라 그래. 이제 그런, 이게 아름답지 않은, 그렇죠. 그런 분노, 증오. 나의 유전자를 끄고 있고, 나의 생기를
지금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을 죽게 하는 그런 영들의 힘을 우리가 막고, 그렇죠? 정말 이 생명을 주는 진선미 사랑의 영적인 에너지. 이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강의를 하니까 뭐 여러분 처음 듣는 기분이겠지만은 이런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의 속에서 벌써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리가 안 되고 체계화되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못할 뿐이었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맞아 되는 건 이미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정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 하면 에너지는 힘이죠. 그렇죠.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모든 게 정신력이야.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야. 여러분, 지금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오늘 밤에 할 거예요. 결승에서 붙는 팀이 어느 팀이요?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입니다. 이 크로아티아 팀은 제가 가만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팀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 팀은 뭐가 넘쳤습니까? 정신력이었어. 기술로는 못 이겨. 어떻게 기술로 실력으로 이태리를 꺾고 스페인을 꺾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얘기야.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정신력으로. 그 정신력의 대표 주자가 박지성이야. 그때 막 이영표, 안정환, 막 전부 뭐요? 미쳤다고. 미친 듯이 뛰었다고요. 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뭐요? 알지만은, 국민들이 뭐요? 열망이야. 예. 네. 그, 국민들의 뭐요? 사랑이지. 그 에너지가 막, 그 선수들에게 뭐요? 막 하니까. 그 우리 국가대표팀들이 뉴스한테 강의는 못 들어봐도 그 유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응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니까 뭐 에야 그거 뭐야 뭐 박수 응원 그 무슨 그 아닙니다. 그런 그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정신력으로 4강까지 갔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번 대회를 보니까 독일이 왜 졌게? 정신력에서 졌어요. 기술로 독일은 1등이라고. 예. 세계축구협회 뭐요? 순위 1등이야. 세상에 1등을 2대0으로 이겼으니, 그 2차전은, 그 독일하고 붙은 그 2차전은 그건 뭐예요? 그때 한국 선수 미쳤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정신. 근데 이번에도 그 팀 구성은 프랑스가 막강해요. 체력,
우선 뭐 막강한데 프랑스가 좀 약한 게 있어요. 뭐가 약하게? 정신력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대한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크로아티아는 뭐예요? 눈꽃만한 나라예요. 작은 고추가? 이번에 프랑스가 크로아티아한테 쉽게 이길 수는 뭐예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크로아티아가 이길 수도 뭐예요? 그 순위로 봐서는 크로아티아가 저 아래예요. 근데 프랑스 위험한. 근데 크로아티아 선수 중에 아주 중요한 선수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결정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 공부하라, 축구 보랴, 바쁘겠죠. 근데 아마 결정하면 할수록 뭐요, 더 그냥 깡다구를 부리면, 프랑스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신력, 이런 게요. 근데 이 힘은 힘인데, 무엇의 힘이라고요? 정신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의 힘이다. 자, 제가 영적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자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경주이시들이 잘 아는 글자예요. 아시겠죠? 왜? 이 뭐예요? 비입니다. 비우자. 우리 아버님이 우자 돌림이었어. 여기 저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 저 두 분 와서 계세요. 우자 돌림. 이게 이제 왜 우자냐 하면 제가 지금 영자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영은 뭐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영의 성질이 바람처럼 불어간다, 움직인다, 비처럼 뭐요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처럼 밝힌다, 구름처럼 덮어준다. 그게 영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름처럼 덮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햇빛을 뭐요 가려줄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캄캄한 밤에는 전기불도 없으니까 뭐요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밝혀주고 그게 다 사랑을 표현. 자 비가 오면 곡식이 뭐요 자란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입구자가 세자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 예.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예요? 이거 공 일한다. 일한다. 비처럼 내려서 하나님이 일한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참 희한한 글자죠.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글자화한 거예요. 한자를 공부해 보면요, 다 이 성경이 나타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뭐를 위하여 일해요? 유전자. 이때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니요? 그렇죠. 예, 유전자.
자, 그런데 이 영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불러요? 영이라고도. 그래서 신령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나 영자나 다 마요. 같은 의미를 가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나 또는 뭐예요? 신적이나 이거 다 뭐예요?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고요? 아, 정신이야. 네, 정신. 정신. 그러면 저 정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은 신인데 이런 신이다. 정한 신이다. 그래서 제가 저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정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정신을 생각하기를 인간에게 의식을 주는 것을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정신은 의식과 같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정신 이나 뭐요? 의식. 그 의식이 없으면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고 그러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정신이 의식 없는 게 아니야. 네. 의식이 있는 사람 보고도, 자, 오늘 점심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도 의식이 있죠. 뭐 일하고 뭐 전화하고 다 해. 그런 사람 보고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는 저 자식 정신 나간 놈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의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야. 정신은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야, 저 친구는 참 정신이 올바르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작년에 보니까 정신 나갔더니 올해는 정신이 뭐예요? 돌아왔다. 무슨 얘기예요? 의식은 의식인데 올바른 의식이야. 네. 그러니까 정신은 올바른 의식을 주나. 나쁜 의식을 집어넣는 신은 무슨 신이요? 정신 반대. 그게 잡신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속은 잡신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래서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잡신한테 가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재밌다 싶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신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자, 정자가 무슨냐? 정할증, 찌울 정자야. 찢는다는 건 뭐예요? 나락을 어떻게 해요? 찌우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 가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주 잘 찌워가지고 부드러운 가루. 그냥 바람에 불러서 갈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찌우려면 뭐가 필요해? 정성스럽게 찌워야 돼. 그래서 그게 정성스러울 정자예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성스럽게 며칠기를 붙였다가 뗐다가. 그 정성. 그래서 거칠지 않고 매우 곱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초인간적인 지능이다.
그리고 가장 좋고 훌륭하다, 총명하다라는 최고로 좋은 뜻만 다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훈련 잘 받은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그래요? 정예 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들이 많은데 최고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잡신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은 무슨 신이냐? 가장 정성스럽고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깨끗하며 총명하고 뛰어나며 훌륭하고 그런 좋은 신을 정신이라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정신님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을 구별할 줄 알았어. 정신님도 있고 뭐요? 잡신놈들도 있고. 그 구별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요? 정신 차려라. 잡신한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이 비둘기고 잡신이 뭐요? 뱀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신하고 영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은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서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성령입니다. 그 이제 성령이 바로 뭐를 줘요? 생기, 정신력을 줍니다. 그래서 생기나 정신력이나 같은 거예요. 그것은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다. 잡신들을 악령이라고 부르고 이 잡신은 생기를 막아서 유전자를 꺼버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래서 병 걸리게 하는 신들을, 그런 영들을, 영적 에너지를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잡신들은 잡신이라고 그러지만 잡신놈들이라고 그러세요. 정신은 정신님.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성경적 가르침인 별로다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 성령 그럴 필요 없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그 뿌리부터가 상당히 뭐예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산신령이라고 그래서 산신령. 그러니까 신은 주로 어디 산단 말입니까? 산에 산다. 여러분. 성경이, 신이 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전이에요. 성전의 상징이 뭐게? 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잡신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 정신 없이 살고.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써. 정신을 빼앗겼다. 누가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그래서 막 잡신이 뒤숭숭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잡념이 막 사로잡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정신 못 차리겠다. 굉장히 예민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정신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 그다음에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병은 왜 걸렸어요? 정신 없이 살다 보면 그러므로 정신 없이 살다가 잡신에 휘둘렸다가 내 유전자가 다 꺼져서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낫는다 하는 말이 현대식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안암골 암이라는 안암골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뭐 차리면 낫는다? 정신 차리면. 올바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유전자가 회복돼서 암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뉴스타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정신이 확 들면 그 순간에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 거예요. 와, 이제 정신이 좀 드네. 암 진단 받고부터는 뭐예요? 정신 없어. 죽으면 어떡하지? 뭘 먹으면 되지? 뭐 정신 없어. 여기서는 이거 먹어봐라. 저쪽 가면 저거 해봐라. 뭐 저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정신 없어. 그러다가 뉴스타트 했다고 오셔서 하, 알았다. 정신이 이제야 뭐예요? 드는구나 하면 유전자는 확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을 모든 것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그 먹는데도 정신이 필요하대. 자, 정신 없이 먹는 거를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처먹는다 그래요. 아시겠죠? 자, 정신 없이 처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처먹는 걸 어떻게 먹냐? 씹지도 않고 막 삼켜버리고, 막 적당히 먹지도 않고 뭐예요? 막 과식하고. 그러면 병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에도 정신님이 필요하대.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뉴 스타트 정신에 딱 맞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꼭꼭 뭐요? 씹어 먹어라. 네. 정신 차리고 꼭꼭 여러분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네. 이거 와 맛있다. 그러면 후닥닥후닥닥. 네. 정신 없이 처먹지 말고요. 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먹어? 적당히 먹어. 어쩌니까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 거 다 먹어서 적당히 먹었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남겼더라고. 그것까지 정신 없이 다 처분했네요. 와, 그래서 막 어쩌니까 강의할 때 힘들었어요. 먹고 나니까 아 이거 내가 처먹었구나. 정신없이 먹었구나. 이래서 우리들의 생활 순간순간마다 정신님이 개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시간에 밥 뜰 때부터 반찬 뜰 때부터 정신님이 개입합니다. 뭐라 그래요? 상구야, 그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먹고 있으면, 부지런히 먹고 있으면 또 정신님이 뭐라 그래요? 상구야, 이제 수저를 놓으면 요 때가 딱 적당하다. 그럼 상구가 뭐라 그러게? 무시해버려. 무시하고 나면 꼭 뭐요? 아이고 그때 말을 듣는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의 진수는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님을 그 좋은 생기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진선미의 생기를 사랑을 주는 정신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그 정신님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